네. 지금은 탁스타 제품의 마이크 테스트 영상이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길다란 샷건 마이크의 마이크 수음 환경이고,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마이크로의 작동에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신 카메라의 마이크 입력을 통해 전원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비디오 마이크로에 사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카메라의 오디오 입력을 다음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탁스타 마이크였고요. 마이크를 한번 바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이고요. 아까 영상을 작업했었던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결국 수음 환경은 동일한 상태에서 한번 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마이크로의 작동에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신 카메라의 마이크 입력을 통해 전원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비디오 마이크로에 사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카메라의 오디오 입력을 다음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하십시오. 네, 지금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 테스트였습니다. 네, 지금은 소니에서 사용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니의 마이크 제품이고, 이것도 역시 수음 환경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읽어보는 걸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갔지? 아, 여깄네요. 비디오 마이크로의 작동에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신 카메라의 마이크 입력을 통해 전원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비디오 마이크로에 사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카메라의 오디오 입력을 다음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마이크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예. 네. 소니 기본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모두 마이크를 다 제거한 상태고요. 뭐 실내에서의 내장 마이크는 성능이 꽤 좋은 편이죠, 확실히. 성능이 꽤 좋은 편이죠, 확실히. 성능이 꽤 좋은 편이죠, 확실히. 지랄하고 자빠졌네.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그리고 탁스타의 SGC598. 요거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ECMXYST1M. 마이크가 참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디자인은 참잘 뽑았단 말이죠. 요 제품 상태에서도 기본 제품 상태에서도 뭐 테스트 문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디오 마이크로의 작동에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신 카메라의 마이크 입력을 통해 전원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비디오 마이크로에 사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카메라의 오디오 입력을 다음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하십시오.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한번 테스트 결과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